이거 어떤 호박인가요? 네, 이 호박은 로컬푸드인데요. 로컬푸드가 뭔가요? 아, 로컬푸드는 그 근처에서 자라난 먹거리를 뜻하는데요. 아, 네, 이 호박도 보시면은 서울 근처인 고양시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네, 여기서 고양시까지 2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한 50km 안에 있는 그 근방에서 자라나는 먹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사면은 로컬푸드라고 하는데,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이름은 이 호박을 키운 농부님의 이름인데요. 아, 네.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어요. 더 믿음이 가죠? 아, 믿음이 가네. 그렇다면 이 로컬푸드라는 게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? 네, 이 로컬푸드가 환경이 좋은 이유는 네. 거리에 있는데요. 거리요? 맞아요. 그래서 이 자세한 로컬푸드 얘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신선인데요. 이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 또는 뭐 근처 지역에서 자라나는 먹거리를 뜻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동 거리가 짧은 것은 물론이고 유통 단계까지 짧아서 더 신선하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일반 유통 상품들이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서 뭐 분류하고 뭐 포장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매, 네. 소매 과정까지 거쳐야지 소비자한테 오는데 네. 이런 로컬푸드는 생산지에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중간 과정이 없는 거죠. 뭐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평균 반나절이나 또 아니면 하루 정도면 오는데 일반 유통 단계를 거친 그런 상품들은 평균 3일 정도에서 6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꽤 차이가 나네요. 맞아요. 그렇게 유통 단계가 짧아지면은 이게 신선함은 물론이고 집에서 보관할 때도 네.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. 맞아요. 네. 더 신선하죠. 그리고 이렇게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사회인데요. 이런 로컬푸드를 소비를 하면은 지역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중소농업인들이나 고령농업인들은 이렇게 채소를 맨날 팔지를 못하니까 시세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농사를 계속하기 쉽지 않죠. 그런데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보장된 수익으로 농작물 품질을 더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더 다양한 작물들을 시도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영세 농업인들이 많은 지방에서는 이런 로컬푸드 매장으로 농가 소득을 올려서 더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모로 그런 그 이제 장점이 많은? 맞아요. 인식이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. 네, 세 번째 키워드는 푸드 마일리지인데요. 식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거리를 푸드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져요.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높으면은 식품을 운송하는 데까지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국내산 콩을 운반할 때 이산화탄소가 13g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산 콩을 운반을 할 때는 463g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. 약 3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래서 뭐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한다고 해도 이런 수입산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국내산 육류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 환경이 나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이런 로컬푸드를 소비를 하면은 환경이 오히려 더 좋고 또 신선해서 건강에 더 좋고 또 지역사회에서 로컬푸드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? 아, 요거 동네 농협마트나 또 아니면은 대형마트 같은 데서 네. 로컬푸드 매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침에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신선할 때 많이 사가셔서 저녁엔 채소가 몇 개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일해야 되는데. 요즘은 어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아,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구나. 맞아요.